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현재 8월 이 조지아 관련된 생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하고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조지아 경제는 어떤가, 또 여행은 할 만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지아는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물가 상승된 거, 일단 뭐 유류대 오른 거, 이런 것들을 돌제하고 지금 가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뭐 임대료, 먼저 말씀드렸던 임대료가 많이 오르는 거. 그다음에 지금 조지아와 아르메니아가 달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경우는 그러니까 1달러당 3나리 되던 게 현재 지금 2.6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경우는 드람이라고 그러는데 1달러당 5드람에서 현재 4드람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달러가 강세인 반면에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의 경우는 달러가 약세입니다. 약세.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달러로 가져와서 여행하셨을 때 지금보다 더 달러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여행하기 좋으셨는데, 현재는 한국에서는 달러가 강세죠. 1300원이 넘었으니까. 반면에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에서는 약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하는데 경비가 예전보다 더 많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 여행사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다 달러로 받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저희는 유로로 하지 않고 달러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로는 거의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달러가 조금 더 강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지에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호텔을 100달, 100, 했을 경우에 100불짜리가 예전에는 30날이었는데, 지금은, 아니, 지금, 그거보다 더 비싸진 거죠. 왜냐하면 떨어진 폭만큼 더 달러를, 그러니까 옛날에 300날이, 지금은 270날이, 이렇게 되면 그 반대로 계산하면 30날이만큼 이상, 그러니까 예전에 300날이었던 게 지금은 330날이 정도를 줘야 호텔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한국에서 달러를 받아서, 또 한국에서도 또 문제죠. 한국 여행사들도 항공기, 일단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싼데다가 또두 번째, 이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달러로 바꿀 때또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저희대로 받아서 환율 계산을 또 다시 랄이나 드람으로 하다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에는 만화십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왔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거의 뭐 1000불 이상이 없어져 버리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투어를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주 이런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다행히 뭐 이게 참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6월 달 들어서면서 팀들이 9월 달, 10월 달 계속 잡혔던 팀들이 대부분 항공권이 비싸지고, 거기에다가 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취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손해 보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줄어들었던가, 뭐 손해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전 당초에 잡아놨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줄어서 이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그걸 금액을 다시 환율 반영해서 올려달랄 수도 없고 이런 지경이었는데, 지금 뭐 다행히 많이들 이제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건지 어쩐 건지는 뭐 팀이 많이 와야 뭐안 남더라도 또덜 남더라도 여행 계속 여행을 해야 가이드들도 일을 하고 또저 역시도 또 일을 하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달러가 떨어지느냐? 예, 바로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약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인 같은 경우에는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가져 나오는지 모르지만, 러시아의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장사꾼들이 많고요. 조지아 사람들은 또 상류층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돈들을 다 빼서 지금 뭐
어떻게 인출하는지 어떻게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계속 떨어졌어요. 전쟁 전에 3이 넘었던 게 뭐 2.9 떨어지더니 조지아의 경우입니다. 다시 2.8이 되더니 이제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르메니아도 역시 뭐 1달러당 480드람 이랬던 게 값도 500드람 이랬던 것이 470.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거의 환율의 변동이 없었던 나라인데 450. 그러더니 최근에는 4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조지아 내에서 일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외국에서 달러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이 받아도 그냥 뭐 제한 몇 퍼센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임대료는 또 많이 올랐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들어오면서 임대료는 또 많이 올랐는데 반면에 이게 또 그 오른 임대료를 기대하다가 오른 만큼 올렸는데 또 임대가 안 나가는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달이 지나면 임대료 올랐던 게 좀 꺾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벌써 이제 러시아에서 왔던 사람들이 거의 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고 현재 유지되고 있으면서 달러가 또 많이 유입되고 그리고 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특히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장기 거주하다가 임대료 오르고 이러면서 철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왔던 친구들은 또 철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임대를 할 사람이 구하기 힘들어지면 또 임대료는 떨어질 텐데 그러려면 아직까지도 그 갭이 있고 거기다 또 달러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임대료 자체가 떨어진 결과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임대료가 500불이었을 때는 그 500불을 가지고 환전을 하면 약 뭐 500 그 4 5 그 당시에 1달러당 3,500 날이었다 그렇 치면 지금은 뭐 30% 정도 가량이 빠진 거니까요. 그 뭐 1,200불 뭐 1,000불이 저 1,200 날이 1,000 날이가 좀 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역시 수입이 줄은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러시아인들이 많아지면서 임대료가 올랐다고 주인들이 좋아했다가 지금 달러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 역시 또 안 좋은 현상이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달러가 오르면 물가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수입할 때 원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 이런 거를 따져서 수입 원가가 달러가 높았을 때 가격으로 했는데 지금 달러가 떨어졌음에도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그 유리대 같은 경우에 거의 2,000원이 넘었고 지금 디젤 같은 경우에는 2,000몇백원입니다. 2,300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지아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관심 많았던 뭐 장기 거주라든지 이런 거 문의했던 분들도 많이 줄었고 하반기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개인 여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행 수요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긴축을 해야 되나 축해야 되나 참 많은 게 고민입니다. 현재 여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새로 사무실 만든 곳이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 6월경에 코워킹, 그러니까 협업 사무실을 오픈할 예정이었었는데 늦어지면서 뭐 7, 8월은 또 휴가 기간이라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9월에 오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구독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됐든 뭐 해외에서 여러 가지의 방안들로 세워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